다음은 남원입니다. 남원 시장 선거에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인구 유출 대응책과 관광 활성화 방향을 서윤덕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남원 인구는 2010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지난해엔 8만 명 선도 무너졌는데 인구 유출 대책을 물었습니다. 최경식, 박종희, 오철기 후보는 일자리를 해답으로 제시했습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과 농생명 바이오 산업 단지를 육성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생활 등 정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로기 특급법은 남원에 대규모 3천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남원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4차 산업 부분 방산 산업 단지 재편에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AI, 게임 등 분야의 메타버스 청년 기업가를 지역에 육성하는 것입니다. 강동원, 윤승호 후보는 청년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청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 아파트 500세대를 건축을 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없이 10년간 주거를 보장하겠습니다. 대학을 유치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청년 문화 육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관광도시 위상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후보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최경식 후보는 관광벨트와 아트도시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남원의 역사, 문화, 예술,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유무형의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글로벌 아트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강동원 후보는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시설 설치를 내세웠습니다. 지리산 정령치까지 열선을 깔겠습니다. 겨울철 관광객 300만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원에서 먹고 자고 쓰고 가는 박종희 후보는 사행성 가미와 드론 택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관광에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관광의 사행성에 가미하고 또 드론 택시를 이용한 관광을 실시하고 오철기 후보의 답은 문화유산 복합 클러스터 유치와 온라인 관광입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복합 클러스터 유치를 통한 찾아오는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관광객 1억 명도 유치하는 것이 윤승호 후보는 머물 수 있는 관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활루나 지리산을 둘러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북 지역 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후보자가 출마한 남원.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